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랭킹닷컴에서 일부 품목에 큰 폭의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5+5, 10+10으로 구성된 식품들이 할인 판매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말미 참조 바랍니다. 맨즈 피지크 부문 탑 오브 탑 선수인 카이런 홀더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올림피아에 진출했으며 특히나 2021년에는 3번 출전한 프로쇼에서 모두 1위, 2022년에도 2번 출전한 프로쇼에서 모두 1위를 하며 맨즈 피지크 선수 중 안드레 퍼거슨과 더불어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한 최정상급 선수입니다. 올림피아 성적 또한 5년 연속 탑10 안에 들어갔고 올림피아 3위를 2번이나 기록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선수이지만 작년 올림피아 이후에 돌연 클래식 피지크로의 전향을 선포하고 하체를 만드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7일, 8일에 열리는 리전 스포츠 프로쇼에 클래식 피지크로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클래식 데뷔를 일주일 앞둔 현재 갑작스럽게 데이토나 프로쇼에 맨즈 피지크로 출전하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클래식 데뷔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카이런의 코치가 그를 봤을 때 이건 지금 당장 맨즈 피지크에 나가면 올림피아 진출권이 떼놓은 당상일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이런은 프로쇼 출전만 하면 1위를 따오고 토요일에 시합을 출전해서 1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혼자서 9시간 동안 운전해서 바로 다음날 프로쇼에서도 우승을 따내는 미친 지구력과 퍼포먼스를 가진 선수인데 시합 일주일 전에 카이런이라면 충분히 무대에 올라가고도 남을 정도의 컨디션인 것이 당연한 게 바로 그입니다. 이제 올림피아 출전권이 걸린 시합이 몇 개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데이토나에 출전하는 카이런은 그야말로 생태계 파괴종이 갑자기 뚝 떨어져 다른 종들을 마구 잡수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카이런의 압승, 사진으로만 얼핏 보아도 그냥 압도적입니다. 완벽한 V테이퍼와 볼륨감, 특히나 후면의 두께와 선명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것은 특히 2위를 한 클라렌스 맥스퍼든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클라렌스는 이전의 성적은 비록 하위권이었지만 그래도 3번이나 올림피아에 진출했던 선수입니다. 클라렌스는 3년 연속 올림피아 진출에 성공했기에 올해도 그 기록을 이어나가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프로쇼에 출전했습니다. 올해 아틀란타 프로쇼 5위, 썰커 프로 5위, 파시픽 프로 4위를 했으며 정상급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우승하여 엔트리에 빠져나감으로써 그의 순위 또한 점점 상승해 마침내 산 안토니오 2위, 텍사스 프로 2위까지 올라와 프로쇼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인트로 올림피아를 갈 수 있었기에 이 정도면 포인트로 이미 올림피아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지만 올해는 규정이 변경되어 오직 1위 선수만이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위까지 올라온 그는 분명 이번 시합에서는 어느 정도 우승할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웬걸 세계 탑 랭커인 황소개구리 카이런이 시합 단 하루 전에 클라렌스가 출전하는 데이토나 프로쇼 출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카이런 역시도 시합 2-3일 전에나 고민 끝에 시합 출전을 확정했을 거로 보이지만 그런 그의 출전으로 클라렌스는 이번에도 2위를 기록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런은 이번 프로쇼에 출전하기 단 3일 전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열리는 프로쇼에 클래식 피지크 데뷔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번 시합에 우승한 후에는 다음 주에 열리는 시합에서 클래식 피지크에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코치는 카이런의 몸 상태를 지켜본 결과 아직 클래식 피지크에 출전하기에는 하체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클래식은 이번에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폭탄으로 원래 클래식 피지크에 출전하기로 한 다음 주 시합에도 맨즈 피지크로 출전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써 다음 주에 열리는 올림피아 출전권은 카이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한 장이 증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클래식 피지크를 준비하였고 데뷔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이러한 카이런의 소식은 그의 클래식 데뷔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지만 사실 누가 보아도 카이런의 하체가 상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상체의 근육량으로는 클래식과 견주어도 오히려 압도하는 그였기에 거기에 따라온 하체를 만들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간의 도전을 바로 목전에서 포기하는 것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맨즈 피지크에서 클래식으로 전향한다고 선언한 최정상급 선수인 안드레이 데이우, 제레미 포트빈 역시 결국에는 하체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맨즈 피지크로 다시 돌아왔기에 이것을 카이런마저 똑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번 맨즈 피지크 최정상이라도 클래식 피지크에는 도전이 문제가 아니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클래식은 절대 무리일 것 같은데 라고 여겨졌던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하체 밸런스를 맞추어 가고 있는 카이런이기에 이번은 아닐지라도 이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클래식 무대에 도전해 꼭 이전과는 다른 설레를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랭킹닷컴 더블 특가 행사가 오픈되었습니다. 5+5 식당과 10+10 식당 관리 식품들이 할인 판매 진행되며 금액에 따라서 추가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7만원 이상 구매 시 7천원 할인으로 5에서 10%를 추가로 더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극혜자로운 가격으로 식단 패키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니 본인이 사랑하는 제품이 행사 제품에 들어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구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가입 시 추천인 코드에 피지크왕국 코드 피지크킹을 입력하시면 추가 혜택 쿠폰들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혜택도 꼭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